국땡일보의 야망인 남자 메이스입니다. 지금 아까 한 2시, 3시쯤에 영상이 하나 올라가는데 라일리가 이제 장중에 그 지니뮤직이 이제 뭐 테슬라 지니뮤직 사용한다 해가지고 상한가를 가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지금 지니뮤직이 시간에 4시 40분부터 이제 하한가로 시작이 됐어요. 기사가 하나, 악재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4시 42분에 또 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에 진이 없다. 지니뮤직 계약건 사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악재 기사가 없어져가지고. 근데 애초에 일단 테슬라가 지니뮤직에 계약한다고 한건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테슬라 뭐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지 뭐 나온다는 얘기는 탑재 예정이라 한 거지 뭐 나온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일단 여기 보면 뭐 탑재라고 하고 뭐 탑재 완료 뭐 계약 체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2017년에 진짜 실제로 이제 SK 통신망을 구축해서 이제 내용을 계약한다는 체결을 했었고, 근데 이게 17년도고, 여기 뭐 보시면, KT와 테슬라, 이제 기가진이 뭐, 커넥티드 사업을 확대할 것을 뭐 전망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단 17년인 점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뭐, 정확한 공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이 기사 하나 때문에 사람의 그런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또 보시면은, 14일 업계에 따르면, 뭐, 내용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돼 있긴 한데, 여기 또 봐보시면, 이제 다만 양사는 뭐, 계약건에 관련 말을 아꼈대요. 그래서 KT 관계자는 확인해 줄수 없다. 테슬라 코리아 측은 오보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니뮤직이 상한가를 갖고 약간 이제 2등주로 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수는 7인데 가온미디어도 여기 차트 한번 봐보실게요. 장 후반에 여기 지니뮤직이랑 비슷하게 갔어요. 상한가 가고 이제 2등주로 가온미디어가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 있고 또 알려진 게 머큐리도 있고 시간의 한가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그렇게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크게 타격은 없는 것 같은데 또뭐 셀바스 AI도 이제 그게 소문이 났었죠. 네. 그래서 지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다. 이거라도 빨리 보시면 이렇게 하고 뭐 어제도 AT 세미콘도 제가 녹화 영상을 찍고 나서 올리기 전에 악재 그거 공시가 떠가지고 확인했는데 요번 거는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갖고 너무 굳건하게 굳혀져 있길래 라일리가 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였으나 이제 시간에서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시간에 하한가를 그나마 좀 빨리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한 거고요. 요즘 뭐 주식시장 같은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아프네요. 네. 마음도 아프고 타격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슬픕니다. 네. 일단 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또 테슬라 이런 악재 기사 나왔으니까 지금 돈이 다로 다시 이제 센트럴 모텍으로 실제 공급하는 부품 회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AD 칩스도 가고 있고, NX는 뭐 내일 그런 15일날 뭐 변창흠이 뭐 국토부 장관이 뭐 아파트 공급 그런 현황을 얘기하려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명신산업도 조금 오르긴 하네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거를 좀 이제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정확한 팩트 아니면 이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뭐 이래저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뭐 매매 잘 하시고 앞전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올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이제 악재 기사 뜬 버전으로 업로드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